2세트 시작됐습니다. 1대0으로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앞서 나가는 가운데 차질 걸렸어. 이러면 내진 탕. 아 죽었어. 이거는 킬기가 막혔어. 아펠이 먹습니다. 아펠 팝을 전멸 쓰고 죽었고 그 킬을 아펠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가슴이 벌써부터 아파오는 아하입니다. 아무로 앞으로 맺힐 일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서로 1랩 일단 뽀삐는 1랩 찍었어요. 벽공 피했어요. 근데 뽀삐가 1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밀어낼 수 있지 않나요? 가스 킬 일단 먹었어요. 1랩 먹었어요. 먹었고 먹었는데 이게 한번 가스 킬 전멸이 없잖아요. 전멸이 없잖아. 이거면 근데 교환도 그럼 쿠단 근데 쿠단 때 레드예요. 레드예요. 이거 프리미 일단 네 레드면 더 싸워볼 만하지 않나요? 근데 일단 얘도 일단 라인 가자. 예, 예, 뭐 시급한 것부터 먼저. 와 진짜 초반부터 꿀잼. 와 진짜 그 콤보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르블랑이 묶어놓고 같이 스폭딜 하면은 리프가 높거든요. 네. 하는 순간 그냥 바로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텀도 롱소드에 힘입어서 지금 라인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초반 이득. 네. 그러게요 진짜. 초반 롱소드의 힘이 엄청나다. 자, 행복한 밑에! 빨리 한 잡은 거거든요! 에너지! 에너지! 마우스 스킬 하지만 이거는 T1이 의도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언들이 CS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T1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거 같은데 아펠이 지금 갔다 오고 있거든요. 워커 이거,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탑도 서로 내려와요. 탑도 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먼저 탑톱! 아펠이 좀 멀어요! 카딕스! 이거를 노려봤고 이쪽 브라운 브라운 전멸 빠졌고요. 어 프레스 체리랑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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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야 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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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비 일단 전멸로 빠졌어요. 카직스 귀하 눌렀고 갔다가 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러면 시간을 줄여주고 아우 와 근데 죽어 아니 이게 이렇게 보비 보비랑 카직스 쪽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오 잘 뭉쳤거든요. 네 드래곤 가져가야죠. 그러면 상대가 뭐 아무리 진짜 뭐 섹션을 했어도 네. 우리가 드래곤이 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근데, 될 수도 있는데 볼까요? 근데 만기에 빠졌고 포기 안 해요. 볼까요? 포레스트가 집 갔다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포레스트가 오고 있어. 앞에 프림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프림도 그 사태를 못 이겨요. 사이유는 프림도 보내버립니다. 에이스 T1 e스포츠 아카데미.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들 차를 먼저 깬다고 해도 운영적으로 추가 이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차라리 확실하게 이걸 이틀러스가 오히려 위험하죠? 와 터졌어요. 자우트 앞에 앞에 들어온 거 보세요. 저 그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네. 와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네.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확실히 많이 앞서는 느낌이고 네 이렇게 시작 걷어내는 플레이 이거 하나하나 적정글 엄청 꼼꼼하고 네 지금 노틸러스 이제 미드 쪽도 푸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뽀삐 전멸 빠졌어요. 이게 싸움이 일단 브라운이라 녹여보자. 자 일단 전멸로 날아갔고요. 끝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메꿔주고 왔어. 이거는 NOC도 여기서 반드시 득점하는 장면이 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 네. 목마르다. 키라가 먹고 싶다. 예. 그러니까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징크스라도 하나 먹으면서 조금 만개 수비적인 만개 와! 보비! 이걸 또 솔킬을! 데미전 만점! 현재까지 완벽합니다! 그 퍼펙트 KDA 심합니까? 데미전은 너무 지금까지 오 카직스 위치도 날카롭고요. 외곽 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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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내로 포레스 아 T1이 내려가긴 했는데 뽀삐도 전멸 아까 빠졌거든요. 아 청구샘 들어가고 이거 랩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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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이야! 뽀삐 T1 e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저는 포레스트의 카직스가 한 번쯤은 또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노리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플레이를 지금 시도해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다른 챔피언들도 다 잘 컸고요. 네. 오, 근데 포비가 진짜. 아니 포비가
이미 한쪽과 무너뜨렸죠. 사이온 그냥 사이온 그냥 사이온을 때려. 한쪽과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가요. 타워 깨고 크림 먼저 봐요. 크림 그리고 크림 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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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잡기 잡았는데 아 첫 캘. 조금씩이라도 따라가야겠죠. 해야 돼요. 거침없이 탑 2차를 넘어가면 다 이런 게 아니 스매시 아니 방금 어디서부터 때리면서 온 거예요? 사이온이 네 어디서부터 때리면서 사이온이었는데 피가 사이살로 갔어요. 묵텅묵텅 나가던데요 HP가. 아 뭔가 시원하게 네. 한번 꽝! 그거를 하고 싶은 브리온인데 어쩔 수 없죠. 조금 있으면 바로 젠데니까 바로 쪽으로 나가면서 상대가 바로 치다가 전투로 전환할 때 네. 한번 시원하게 한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태클 거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류블랑의 위치도 네. 굉장히 날카롭고 맞습니다. 그 상태도 3코의 영약까지 마시고 왔어요. 비겁하게 옆구리 뒤잡지 말고 정면 한타하자! 포비 먼저 포비 먼저 포비! 이거 좋아요! 기회야! 기회다! 기회다! 지금까지! 기회다! 기회다! 아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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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펠이 너무 센데요! 아펠이 너무 센데! 아펠이 너무 센데! 아펠이 너무 센데! 카닉스도 지금 사냥꾼이야! 더블카프레!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에이스까지 띄웁니다! 와... 대박점! 2대 0! 깔끔한 마무리! 거의 퍼펙트 게임이죠? 네. 앞에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네. 지금 일단 템도 너무 잘 나왔고 포비를 노리는 플레이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피저 축구 대브리온이 바뀐 부분이다 라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넥서스! 이제는 넥서스! 날리기 직전! 여기서 경기 끝! 제제! 스코어 2대 0 T1 e스포츠 아카데미! 와우! 화끈했습니다! 네. 일단 포비를 왜 미드라이너로 새롭게 기용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세트 진짜 노데스로 엄청난 활약, POG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2세트도 슈퍼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뭐 중간에 한 두어 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다른 팀원들이 엄청나게 잘큰 상황이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는 장면이 이어질 수 있었고 네. 결국 팀원 입장에서는 2대 0 완승, 만족스러운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오케이 전투그랭 브리온도 체급이 많이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때. 그리고 2세트 때도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는다. 정글이 정글을 간의 대결에서 밀어내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네. 만개까지 쏘주면서 포비를 확실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 근데 결국에는 아펠이 프리딩감이 네. 나와요. 아펠 프리딩. 네. 포비를 먼저 녹이긴 했지만 네. 애초에 포비, 그러니까 르블락이 한타의 주인공인가? 아니에요. 아니었죠. 아펠. 아니에요. 스매시. 아펠이에요, 아펠. 상대를 카데스! 카데스 진짜! 네, 카데스 무섭네요. 네. 포레스트리아에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두 세트 연속 카직스를 선택했었네, 이 포레스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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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DPM 1000 근접. 와, 이거 거의 뭐 그냥 1000 찍은 거죠, 사실상.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라인전 체급이 안 밀려라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텀을 찍어내린 게 T1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되었죠. 그렇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이 펌을 내주고 그치. 시작해서 그치. 그쵸. 그게 분명 이제 라인전 브리온에 미친 여파가 꽤 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뭐 의미 있습니까? 결국 라인전 수세에 몰렸고 젖고 다이브 당했고 그리고 또 포비 르블랑의 활약에 휘둘렸고 포레스트의 카직스 진짜 엄청 신경 쓰였고 그리고 달이 미친 듯한 성장을 해서 그 상태는 신이 됐어요. 네. 이게 저는 에픽부터 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T1 e스포츠 아카데미 소나기에 있었다 그런 느낌으로 시작됐었던 에픽이었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미드 쪽 특히나 포비 선수의 그런 픽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흐름이 네.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와. 드렸었는데 실제 그게 나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뽑았었던 이 달. 달. 실제로 힐, 어시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거의 신이 됐다라고 표현해주셨는데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플레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포레스트 두 세트 연속 카직스로 상대를 혼란시키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건 아펠리우스 스매시. 스매시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원래 또 팀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설레발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럴만한 경기가 나왔죠 네. 사실. 그러니까요.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스프링 대비 저는 전력이 확실히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오케이 저축은의 브리온이 지난 스프링 하이권이었는데 그게 뭐 예 뭐 중요하냐 뭐 예 뭐 당연히 브리온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더 보강이 되고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테마에 걸맞은 포비 선수의 임팩트 있는 데뷔전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카운터 치고 네. 내가 하면 내가 또 캐리를 해내고 맞습니다. 네. 서머 이게 시작부터 참, 최근에 우리 린다랑에서도 대회에서 챔피언 하면서 라이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네,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대한 뭐랄까요 지금 공값 이런 게 또 더 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해설로 더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예. 거니까 가슴이 더 아프거든요 사실. 예. 예. 어쨌든 뭐 서머 시작부터 T1 e스포츠 아카데미는 스토리를 써가면서 시작합니다. 2대0으로 OK 저축은행 브리온을 꺾게 되면서 두 번 세트 POG 선정됐습니다. 만나보시죠. 달그 상태 달 상태 517 신이 된그 남자 그 상태 이런 픽이지 네? 그렇죠 그 상태 이런 챔피언이니까 수시로 벤당하는 거야 그냥 한타 때마다 너무 느껴지는 장면이 많아 징크스를 그냥 박살 내놨어요 맞습니다 와 징크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 상태 정말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도 약간 지난 와. 스프링 때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뭐 매드 무브에 많이 등장을 해서 네. 달 선수가 이번 스프링에 딱 등장을 한다. 와 기대가 많이 된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초중반에는 달 선수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고 이번 서머 시작 때 그 상태 들고 지금 거의 뭐 앞선 2세트는 신! 그렇죠. 쇼메이커 선수의 발언이 생각이 나는 그 상태를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CC도 있고 탱커도 되고 딜러도 네. 되고 제발! 다 된다! 네. 제발!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이 경기에서 나온 것 같아서 그 상태가 역시나 1티어 픽이다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달 선수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모두 끝이 나면서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권희슬 아나운서와 함께 인터뷰 만나보시죠.